네, 기업 분석팀과 함께하고 있죠.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익숙한 기업은 네, 아니에요. 저 맞습니다. 해외 네,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 기업이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다코 뉴 에너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요. 이게 이제 태양광 관련한 사업을 하고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다초 뉴 에너지 같은 경우가 중국 신장성에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초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다코라고 해야 네. 되나요? 뭐 이제 중국 탐방 다녀왔는데 얘네는 DQ 그냥 DQ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초 뉴 에너지라고 하고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0년부터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동사의 폴리실리콘 캐파가 5천 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주식이었는데요.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작년 3만 5천 톤 정도를 증설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 9월부터는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이 약 7만 톤까지 생산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OCI급 캐파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CI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계량형 지멘스 공법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마켓시어가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 증설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켓시어는 한 15%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회사고 기존에 뭐 웨이퍼라든지 모듈까지 좀 하고 있었는데 태양광 쪽 폴리실리콘을 집중하면서 이 사업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퓨어 폴리실리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캐파시티 한번 보시면 2013년도에는 5천 톤 정도 되던 게 지속적인 증설이랑 리뱀핑을 통해서 작년 4Q 기준으로는 7만 톤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쉐어는 올해 기준으로 한 15%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마켓 쉐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인가요? 15%면? 2, 3등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성장을 좀 했네요. 생산 능력도 그렇고, 점유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제 좀 의아한 건 다른 거 다 정리하고 폴리실리콘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실 폴리실리콘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지금. 태양광 업황에서도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면 사실 아직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같은 의문을 가지고 기업을 봤을 때는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해 연초에 $25 정도 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종가가 55.42달러예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설을 작년에 한 3만 5천 톤 정도 증설했잖아요. 증설하게 되면 뭐 판매 물량, 생산 물량도 늘어나겠지만 그 고정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모 경제 효과가 우선 첫 번째로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광 쪽, 폴리 쪽이 뭐 제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멀티 폴리실리콘이 있고 모노 폴리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정, 다결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결정은 좀 만들기가 쉽고 제조 원가가 싸지만 열효율이 좀 낮고 모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톤당 KPX가 높고 하지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노 실리콘 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단결정.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들은 좀 급격히 빠지는데 모노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약간 하방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모노 폴리실리콘 비중을 뭐 2018년도 초반에는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요번에 증설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모노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모노 비중들이 커져서 동사의 폴리실리콘 ASP는 현재 스팟 가격 대비해서는 15% 이상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근거가 결국에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리콘 메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게 전력비예요. 아, 재료비보다도 오히려 네. 전력비. 네. 그래서 그 실리콘 메탈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전력비라든지 유틸리티 비용들이 있는데 요게 재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아, 굉장히 높네요. 네. 네. 근데 국내 전력비 대비해서 중국의 전력비는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있는 공장이 위치한 신장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동해안 쪽 대비해서도 반 이상 낮아요. 아, 중국 내에서도 네, 싸다. 네. 그러니까 국내 대비 뭐 선진국 지역 대비해서는 전력비가 20%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히 빠지더라도 네. 경쟁사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마진이 다르죠.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는 네.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이제 봤듯이 증설을 그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해가고 있다는 거 첫 번째로 네. 다초의 실적이 좋았고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이유로 볼 수 있을 테고 또 이제 그 안에서도 폴리실리콘 내에서도 그래도 또 경쟁력이 있고 하방의 가격 경직성이 있는 모노 쪽으로 공정을 좀 확대했다라는 부분이 네. 또 한 가지 포인트일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이 워낙 전력비가 싼데 네. 이제 이 폴리실리콘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이 전력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특별히 가격의 반등이 없었더라도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뭐 현재 상황에서도 요 기업은 어쨌든 타사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네.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면 좀 더 좋을 텐데요. 올해 네. 상황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 뭐 중국 쪽 수요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네. 작년 특히 3분기, 4분기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봤었는데 예상 대비해서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저조했던 물량들이 올해 상반기로 좀 이연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태양광 쪽 제품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레이트 패러티 도달하면서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기 뭐 신흥국이라든지 네. 동남아 이런 부분 수요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태양광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는 보수적으로 또 15% 이상 늘어날 거라고 봐서 네. 이런 부분은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들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 네.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적인 네. 문제도 네. 있었고 네. 가격 반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폴리실리콘은 어떨까요? 그래서 작년에 폴리실리콘 톤당 수요가 제가 추정하는 건 한 50만 톤 정도 되는데요. 네. 특히 가격이 빠졌던 게 2018년도, 2019년도 중국의 증설이 약 20만 톤 정도 됐어요. 네. 수요. 절반.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에 될 수가 없던 거죠. 네. 근데 올해는 모노 쪽 이제 증설들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인 반등은 좀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규모가 작았던 기업들이 계속 스크랩되는 물량들도 좀 있어서 올해 좀 2분기부터는 가격은 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결국에 웨이퍼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이퍼 업체가 마켓쉐어가 90% 이상이 중국 쪽인데 중국의 롱기라든지 진코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2분기부터 증설이 급격히 많아져요. 그래서 모노폴리실리콘 수요들이 좀 늘 수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작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네. 저는 2분기부터는 일정 부분의 반등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급의 증가는 이제는 제한되는 가운데 수요가 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폴리실리콘 반등도 2분기 지금부터는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네. 그런데 우리 업체들은 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제도 보니까 그 중국에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네. 부과에 대해서도 5년인가요? 연기를 네. 했더라고요. 네. 네. 상황은 사실은 녹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업체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전력비가 싸게 준다는 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가 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주요 고객사들이 중국 웨이퍼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저는 국내 대규모로 하는 폴리실리콘을 하는 영위하는 업체들은 한정 같은 거 적자 보면은 국내 전력비가 싸질 가능성이 네. 제한되잖아요.
국내 플랜트를 좀 뜯어다가 전력비가 싼, 예, 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국내 셀 모듈 같은 업체들은 뭐 다운스트림 쪽, 태양광 쪽 EPC 이런 쪽 부분을 좀 늘리던가 오히려 중국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방향을 늘리는 것들이 저는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신기술 방향들이 조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태양광 제품들을 늘리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장 낫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지금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반등, 가격 반등은 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셀 모듈 업체들은 웨이퍼 증설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캐파 늘리고 셀 모듈 스프레드 개선되면은 하나 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네. 그래도 실적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OCI보다는 한화 솔루션이 조금은 상대적인 강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네. 거네요. 한화 네. 솔루션이 그 한화 케미칼에서 사명이 변경돼서 상장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네. 한화 솔루션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아 보인다. 그 앞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다초에 네. 대한 투자 의견도 혹시 주시고 계신가요? 주가 좀 많이 위치 높아진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올해 근데 뭐 목표 주가는 내진 않았고요. 네, 네. 근데 다만 올해 2월 달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실적 발표 있는데 증설됐던 물량들 나오는 것들이 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증설 3만 5천 톤 정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다초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도 이루어진다면 역시 뭐 또 그 부분도 네. 저에게는 네. 좋은 모멘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기업입니다만 뉴욕장에 상장이 돼 있는 다초 뉴 에너지 폴리실리콘 네, 사업을 맞습니다. 영위하고 네.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어떤지 좀 들여다봤고요. 주가 상승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태양광 기업들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동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